바베큐 대박 좋아 바베큐 먹기 좋네 여기서 밥 먹어도 되겠다 대박 한 번만 먹어 야 좋다 아니야 온수 무료 온수가 야 봐봐 이거 노을 봐 엄청 예뻐 다시 가봐 다시 가? 어 이제 가는 모습 뒷모습 뭐해? 요즘 그거 보거든 유튜브로 뭐? 연애 참견? 아, 알아? 아 그거 아, 원래 TV에서 하는 거지 먼저 서장훈이 선녀야 여장하고 나와 머리 말끼라서 여장하고 나왔는데 이제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점집에 들어오면 잘 고민 상담을 하면 그걸 들어주는 거야 오. 요즘 난 강식당 보는 거지 언니? 강식당 좋은데 꿀잼 유린식당도 그대로 한데? 그러니까 그 다른 메뉴로 해가지고 유린식당? 삼시세끼 촬영했던 그 사람들이 스페인 가서 하숙집을 차린 거야 근데 그게 산티아고 순례길 그 길에 있어 그래서 거기 길을 걷는 사람들이 거기 하숙집에 오는 거야 알고 오는 사람도 있고 모르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막 그 프로그램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우기도 가고 산티아고 순례길 거기를 갔어 엄청 재밌어 보이더라고 진짜 힘들어 보이더라고 맞아 진짜 난 그 보진 않았는데 친구가 나한테
산티아고 술래길 갈래 이러는 거야.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이랬더니 친구가 찾아나 보고 근데 너무 바로 말했다. 거의 30, 40일 동안 계속 걸어. 맞아. 네. 야 나랑 은하랑 20살? 우리 21살인가 20살 때 올레길 갔을 때 저 코스 하나 돌 때가 진짜 둘 다 우리 엄청 힘들었어. 우리 8코스 돌 때 마지막 아침에 10시에 출발했는데 밤에 9시에 도착했어. 근데 진짜 계속 쉬지 못하고 계속 그 여름날에 걸어가지고 그 막판에 둘 다 이렇게 지는 해를 보면서 포기할까? 맞아. 근데 서로 아니야 가자. 포기할까? 아니야 가자. 그런 사람들 많아. 어? 이 중요한데? 그래서 내가 몇 번 실수를 했나 봐. 잠깐만. 있더라. 우리 어제 먹었던 샌드위치도 데워서 같이 먹자. 준성수기는 49만 근데 저 아까 그 여섯 명했죠. 다리가 들어갈라나? 몇 등인 거야? 소연이랑 다르지. 갑자기? 시원해.